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떤 농구 선수의 기록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슛을 쐈는데 빗나간 횟수가요. 9,000번이고요. 패배한 경기, 그러니까 진 경기가 300게임이고요. 그중에 26번은요. 바로 이 선수가 마지막 슛만 넣었으면 이기는 건데 그걸 못 넣어서 졌다고 그래요. 형편없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가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합니다. 황제로 불렸던 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뒤에 이렇게 숱한 패배와 좌절을 경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는 것,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다. 어쩌면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도 다 통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이 뜻대로 안 풀려서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저희 3프로 상담소에서 모두 다 털어버리시고요. 힘을 한번 내보시죠. 자, 세 번째 맞이하는 3프로 상담소 오늘의 게스트도 소개해야죠. 늘 저의 왼쪽을 지키고 계시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이번 주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제가 평소에 있던 책과 달리 돈의 심리라는 번역서가 네. 있더라고요. 제가 예. 읽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사실 그 돈의 심리 여러 주식과 관련돼서 공부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해서 네. 좋은데 무엇보다도 아 물론 이제 되게 도전하다 실패한 거긴 하지만 또 대부분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이 머물러만 있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예. 실패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면서 하는 또 시청자분들 뵙는 게 거꾸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좀 의미도 주고 도전도 네. 주고 네.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오늘 또. 자, 그리고 매주 여러분 저희 오른쪽에 투자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주치의를 모시는데 증권계의 요즘에 대세 나옵니다. 아이돌입니다. 네, 우리의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네, 또 뵙네요. 네. 아, 저도 이거 그 지금 두 번 2주 정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세익 전문인 나오신 것도 봤고 예. 박병창 부장님도 봤는데 저건 내 전문 분야인데. 그래, 그럼. 사실 제가 섭섭했어요, 안 불러서? 네, 네, 아, 그럼요. 제가 상담이 또 전문입니다, 제가 사실. 아, 원래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도 주업은 상담인데, 상담하면서 영업도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이제 그 3프로TV 오전에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상담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만을 좀 기다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한번 저의 전공을 살려서 잘 좀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3프로 상담소가 이거 잘 될 건가 봐요. 이 상담력들이 경쟁이 붙네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모셔야 막 섭외가 안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염불리가 왜 이렇게 늦게 불렀냐 이 정도면. 그리고요 지금 저쪽에 우리 저 초대 가수 속도 지금 난리 났어요. 왜 나는 안 불러? 그래서 오늘은 급해서 세 분을 한꺼번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초대 가수는요. 제주소년 그리고 혼성뚜엣이죠. 소서상점 두 분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교수님. 네. 아세요? 제주소년 소서상점. 아, 그럼 전 이전부터
알았고요. 네. 근데 오랜 시간 제주도 제주인 줄 알았어요. 빨리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네. 네. 제주 소년 아니에요? 서귀포 소년 아니에요? 네, 그게 아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고 아. 저는 뭐 소장님도 보셨다 그랬지만 그 제이모 방송에 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즐겁게 봐서 싱어게인 잘 뵀습니다. 아, 소소상점은 무슨 뜻이죠? 저희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노래하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박수진님은 네. 워낙 그 시청자셨대요. 3프로TV 구독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주식도 하시고 언제부터요? 3프로님? 네? 언제부터요? 저 한 꽤 됐어요. 한 6개월? 6개월? 네. 네. 버셨겠다. 저요? 어떻게 짭짤했습니까? 아, 그 연불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주 몇 개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고 있어요. 영원무역. 따로 상담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말 힘든 사연 그리고 기쁜 소식들 함께 해볼 텐데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하루하루 너무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나 할 정도로 네네. 바쁜 분인데 20대 청년의 얘기인데 네. 윤 교수님께서 한번 예. 읽어주시죠. 네, 20대 남성 강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도 큰 24세 청년입니다. 제 꿈은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17살 때 요식업계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닭발집을 운영 중인데 메뉴의 특성상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요식업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투잡을 뛰기로 했죠. 식당에 가지 않는 낮 시간을 활용해서 배달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네, 여기에 주식 투자도 병행해서 아이고. 현재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죠.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더군요. 네. 얼마 전 또 한 가지 일을 벌였는데요.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주식 관련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의 하루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건 안 되는 너무 바쁜데. 네.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 11시부터 4시까지 배달,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식당 일, 잠은 하루에 4시간. 이 시간도 아까워 죽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돈이라는데 저의 하루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나는 아 네. 아, 네. 쉬우, 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민 사연인데 사연인데요. 네. 일과가 20대 김동완인데. 형제도 거의 그러신 거예요. 저도 거의 4시간 자면서 네. 네? 방송 하루에 4시간 하고 그런데 근데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살짝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영상 통화 대기 중인데 혈색은 뭐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몇 시간 주무시는 분처럼 건강해 보이세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강정희님을 영상 통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희님, 진짜 이게 일과예요?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근데 아직 방송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보통 이제 한 8시에서 8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뉴스랑 이것저것 챙겨보고 그다음에 뭐 공시 이런 것도 챙겨보다가. 11시에 이제 다시 일을 다시 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 3시 반까지 하다가 집 들어와서 이제 정리 좀 하고 4시부터 다시 이제 가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주식에 이렇게 막 집중하다 보면 야 딴 일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죠. 너무 여러 가지 좀 몸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건강은? 예, 네, 건강은 괜찮은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가할 때 가끔 이제 3프로TV나 이런 거 시청을 하는데 볼 때 이제 가끔 잘 때가 있더라고요. 보다가 아, 보시다가 주무세요? 네. 네 저도 모르게 가끔 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은 이렇게 살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넷플릭스 보다가 넷플릭스 아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아, 좋아. 아, 그럼 저기 닭발집은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운영 중이 사장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대표님 따로 계시고. 아, 그러시구나. 네. 직원이 세 명이 있어가지고. 아, 함께. 제가 제 친구 아버지인데 이제 올해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 닭발 가게 실질적인 매니저시군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어디쯤? 네, 언제 본 동네 어디예요? 맛있죠 닭발집 거기. 네, 화양동. 화양동. 어, 그러지 않네요. 네. 아, 알았어요. 한번 갈게요. 네. 그 뭐 지금 계속 이제 아니 전 너무 뭐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될 만큼 너무 훌륭하게 20대를 보내고 계시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냥 제 업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혹시 일 말고 네. 일에 대한 내용은 많이 적으셨는데 좀 뭐 쉰다고 할까 뭐 이럴 때 일 말고 좀 뭐 즐기시는 거 있나요? 아, 저 쉬는 날에도 저는 그거 배달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그 가끔 아,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정말 일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나이 들어서도.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일 말고 뭘 좀 필요하다 많이 말씀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일이 취미인 분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길게 보면 이게 은근히 당연히 공부를 해야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도 잘하는 것처럼 일 이외의 것도 이게 은근히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 너 해볼래 했는데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을 잘하려면 요즘 뭐 뇌과학에서 연구해도 그렇지만 창조성, 뭐 긍정성, 소통 능력 같은 게 이게 막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끔 좋은 음악도 듣고 네. 뭐 영화도 보고 이럴 때 더 샘솟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뭐 일 자체가 취미이실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데 길게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30 넘어가 50대인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30 넘어가면 20대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보기에 빨리 번아웃이 오실 수도 있어서 예, 좀 그런 쪽 실제로 요즘 30대 초반에 오시기도 합니다. 네. 20대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오늘 기점으로 좀 일 말고도 네. 좀 즐길 수 있는 거 하나쯤 개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분이 고 연령대 아니세요? 20대 30대 뭐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제주사님도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일 말고 다른 게 좀 없는 편이고 그 음악을 만드는 걸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너는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다. 그런 것들이 20대 후반에 많이 그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예. 저는 제가 음악을 만들거나 뭐 기타의 취미를 가지니까 예. 기타의 종류도 많이 알게 되고 뭐 레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이크도 종류별로 막 파악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취미가 거의 같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되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해주시는 말씀을. 네. 수진님도 이렇게까지 바쁘신 적은 없으셨죠? 네, 저는 항상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는 편이어가지고 TV? 네. 예. 넷플릭스 이런 거 주식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분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 염승환 부장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격려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저 나이 때 저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쨌든 정말 지금 사실 이제 시간이 되게 부족하실 것 같긴 한데 하는 일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응원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좀 일단은 어쨌든 아름다워 보이고 그 시간 중에서도 지금 주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방송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어차피 생업은 하셔야 되니까 생업을 절대 포기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전업 투자를 한다거나 사실 이제 주식이 요즘에 뭐 오늘은 좀 시장이 좀 그렇긴 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전업으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많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 약간 시장바를 받았을 수도 사실 그러니까. 있는데 예. 그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막상 전업을 했을 때 급락장 맞아가지고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 상담하시는 분께서도 저는 그냥 여기서 너무 쉽게 그냥 전업 투자로 이렇게
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충분히 뭐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아는 그 전업 투자자분들도 그 전에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을 제가 알고 그럼요.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비슷하세요. 그냥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밥 먹으러 갈 때 자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서 하나라도 더 보시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냥 허투루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계좌 수익률로 돌아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한 만큼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쉬는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이 걱정이죠. 예, 뭐. 그래서 네. 중간중간 좀 리프레시 하는 좀 시간만 좀 잘 관리하시면서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하시면 저는 분명히 보상 받는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님 혹시 그 윤 교수님이나 염승환 네. 부장께 혹시 뭐 상담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아, 예. 제가 이거 오늘 아침부터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일단 그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가 어렸을 때 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고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전역하고 나서 좀 많이 놀았어요. 막 돈을 안 모으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동안 이제 돈을 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다시 메꿔야 되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압박감을 좀 없애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 군대 갔다 오셔서 친구들 좀 많이 만나고 실컷 놀자. 뭐 그건 뭐 저희들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군대 제대한 다음 날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감정이나 뭐 그 경험은 너무나 정상적이신 거고 그때 또 일도 화끈하게 하시는 것처럼. 화끈하게 보내셨나 봐요. 좀 비용을 많이 글쎄. 지출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다. 뭐 이게 문제인 거지. 아 이건 그건 아니었다. 좀 후회가 된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 거고 브레이크가 걸려면 조금은 내가 왜 그랬지 이제 후회까지는 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후회에서 끝나야지. 제가 1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타겟은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다. 아하. 그때 그런 건 좀 너무했어. 요인 1차 스트레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난 왜 이 모양일까? 예.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때 잘 보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좋아. 뭐 그때도 의미가 있었던 거야. 지금 충실하게 살자. 요렇게 좀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비판, 자기 미움이라는 게 동력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행복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도 좀 행복도가 좀이 아니라 되게 삶의 중요한 요소여서 내 행복감을 앗아갈 정도의 자기 비판은 네 좀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근데 정인님 제가 얼굴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 정도로 놓은 것 같지는 않으신데 진짜 놀면 이런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좀 알거든요. 소장님 얼굴이 진짜 진하게 놀면요. 여하튼 이런 혈색이 안 나와요. 네. 저 우리 염승환 부장께 또 뭐 상담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이제 염승환 부장님한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섹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게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섹터 안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대무대표 리포트나 대무대표 이런 거 참고하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뉴스나 이제 공시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 보고 어떤 게 이렇게 오르는구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제 염승환 부장님만의 공부하는 노하우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뭐 여기 아침에 이제 3프로 나와서 뭐 뉴스도 많이 취합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밤에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은 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가 요새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가 워낙 많은데 그거를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뉴스나 보고서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만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볼 때 이거는 걸러야 되겠다.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임팩트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LG전자의 그 상한가를 보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은 그냥 아 상한가 같구나. 근데 그 있잖아요. 뭐 12년 만에 상한가 같다. 네, 근데 다 그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네. 신기하네. 근데 좀 약간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고 제가 왜 상한가를 갔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죠. 마그나랑 LG전자랑 같이 전장 사업을 한다는데 그럼 LG전자가 원래 전장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기차 부품 쪽도 좀 일부 하고 있었는데 마그나랑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쪽 시장이 지금 앞으로 커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같이 합작사 설립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이거든요. 새로운 도전인데 그걸 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면 대기업인 LG가 그걸 했다는 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단계 이제 더 그거를 더 들어가 보면 아 이쪽 전장 부품 자동차가 그냥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한마디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이제 부품들이 다 전자화 네. 하겠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LG전자를 내가 만약에 놓쳤잖아요. 뭐 들고 있은 분들은 이제 기분 좋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그 밑에 이제 산업 우리나라는 이미 뭐 IT나 자동차 생태계가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LG가 이걸 시작했는데 삼성도 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하면 어떤 회사가 좋지? 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종목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삼성은 스마트폰을 잘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카메라나 MLCC가 그러면 자동차에도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물론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네. 어떤 하나의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진짜 중요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요 그 횡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년 중에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뭔가 트리거 이제 결정인자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겼을 때 주가가 두 배도 가고 세 배도 가고 네 배도 가요. 근데 그 결정인자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아까 그러니까 LG전자 뉴스처럼 아 그냥 상한가 같구나. 근데 이건 뭔가 결정인자다. 이 LG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IT에 뭔가 산업구조에 큰 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생겼구나. 그런 분들은 막 스터디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늦으면 내 수익률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강종인님이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가치 투자, 어떤 분은 성장주 투자, 어떤 분은 그냥 전자공시만 보시고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싼 뭐 자산주만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건 잘못됐네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강종인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딱 이쪽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훈련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LG전자를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얼마 공교롭게도 또 그 후에 며칠 후에 갑자기 애플카 현대차 협업 소식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그냥 주가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사실 3프로TV 와서도 아침에 제가 그냥 일단 정보만 전달해드리지만 그 정보들이 그냥 제가 아무 정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뭔가 좀 공부하시면 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렇죠. 제가 사실 여기서 뭐 종목을 얘기 못하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정희님도 한번 계속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염승환 부장님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면 진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한 가지 유의하실 건 그걸 봤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다
그런 거라면 좀 기다려 보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주가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좀 내가 봤을 때는 합리적 가격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셔서 실패하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님 지금 주식 투자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가까이. 1년? 1년. 네. 지금 괜찮아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저는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괜찮으니까 더 괜찮기를 저희가 응원하고요. 그냥 말로만 응원하는 것도 좀 죄송해서 제가 오늘 가수가 세 분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 정희님 너무 지금 바쁘게 살고 막 그 생활 전선에서 막 분투하고 계신데 더 힘내시라고 우리 정희님 힐링되는 노래 선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 한 3분만 얘기. 아, 예. 그 지금 자영업자분들 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던데 예. 금방 이제 끝나고 사업 같은 거나 이런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드신 분들 이제 건강하시네요, 그죠? 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 이제 한 다음 주부터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이거 혹시 할 건데 홍보 혹시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돌쇠 TV라고 돌쇠. 네 친구가 이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제 돌쇠처럼 이제 열심히 하는 하니까 이제 친구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으로 통해서 이제 방송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런 가게에 건대 이제 닭발집 있는데 건대 화양리 화양동. 네, 그 홍미 닭발이라고 있습니다. 홍미? 홍미 네네. 홍미 닭발? 네네. 알겠습니다. 화양동의 홍미 닭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지금 글로 다 모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그 A1 푸드라고 네. 이제 식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병원이나 급식 뭐 이런 데나 가게도 좀 하니까요. 혹시 식자재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바쁘게 사는 게 이 홍보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시는 분 처음 봤네.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노래 선물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널 보는 이날 오래 고민했던 이 순간이야 널 향한 마음 고백한 순간 내 맘을 받아준 너 우리 실수한 척 손을 잡았어 내 손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 널 데려다 준 뒤 집에 돌아와 널 위한 편지를 써 너무 좋아서 소문내고 싶은데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니 나를 보며 항상 웃어주는 네가 좋아 이게 뭐야 너무 설레어 만들었던 이 노래 너는 들을수록 미소를 지어 밤 가로등 아래 너와 나 둘이 그렇게 한참을 있어 너무
좋아서 소문내고 싶은데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니 나를 보며 항상 웃어주는 네가 좋아 이게 뭐야 너무 설레요 소문내고 싶은데 이제 너도 준비가 되었니 너를 통해 행복해진 내 맘 너도 느끼니 그래 내가 이제 너와 항상 함께 설레고 싶어 소개를 좀 해볼까요? 아, 네. 이 곡은요 제 첫사랑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아 채웅님의. 네. 최대한 저의 순수한 첫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리듬에 약간 아,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쓰고 네.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 같이 그 음악을 듣고 그런 순수함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랑곡은 없으신가요? 아직 없네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직. 박수진님을 위한 노래는 아니죠? 아 다행. 아, 다행이야. 그건 아닌데. 다행이. 박수진님은 뭐 다행 아니에요? 아 다행이죠. 순간 어색했어요. 다행. 아.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연 하나 소개할 텐데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이제 분석해 드리긴 참 어렵지만요. 이렇게 자산 운용의 예, 뭐 배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상담은 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이 이런 저희 상담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예, 소개하는데요. 이번에 염승환 부장님의 아주 그윽한 목소리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그 40대 후반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년 전에 그 하던 사업을 접고 지금은 좋게 말해서 조기 은퇴자, 나쁘게 말하면 백수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근데 다행히 와이프가 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좀 다행히 큰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예. 우선 제 총 자산이 90만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는 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주식이 한 47% 정도로 절반 정도 되고요. 금은 그러니까 금과 은, 이 귀금속 현물이 한 32%. 오, 이거 많으시네. 네. 현금이 14%, 채권이 6% 정도 됩니다. 네. 뭐 집은 지금 없는 상태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캐나다와 미국 주식을 3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지금 배당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총 배당금이 일단 하나로 네.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요. 문제는 이 중에 좀 성장주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은행주가 좀 가장 많고 전기와 수도 같은 이제 인프라주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유틸리티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업종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처럼 지금 오르질 않고 있다고 하셨고 네. 그렇다고 이게 배당을 포기하기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배당주의 성장 배당주와 성장주의 비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알고 싶다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2003년부터 금과은을 좀 매입했다라고 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네. 그 결과 현재 금이 약 100온스, 은은 1,400온스를 좀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총 자산 중에 금은 비중이 30%가 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특히 지난 3월 달에도 이게 금과 채권이 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게 금강운도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야.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커지신 것 같은데 금은 그리고 현금, 채권, 주식 비율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정답이 있을지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셔서 저희 상담소에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서 이제 들으시는 이민을 가신 모양이죠. 그렇죠? 네. 이민 가셨던 것 같은데, 야, 근데 포트폴리오가 참 이렇게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 글쎄 이렇게까지 금은 네, 너무 안 갖고 계시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연 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일단 이제 그 여기 종목을 먼저 적으셨는데 이제 해외 주식인데. 대부분이 좀 배당이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뭐 유통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은행도 있는데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물론 안정적이긴 한데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배당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사실 주식의 시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면 아 내가 이제 배당이라는 안전망은 있지만 뭔가 솔직히 좀 속으로는 짜증이 많이 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성장주들 주가가 엄청나게 뭐 옆에 테슬라 같은 기업은 뭐 10배가 올랐고 네. 우리 한국에서도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많이 갔는데 네. 캐나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그 기업이 한때 이제 시총 1위였던 걸로 아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뭐 전자상거래를 하는 솔루션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만약에 일부라도 좀 편입을 하셨으면 되게 시세 차익 면에서도 좀 네. 좋은 수익률을 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배당이 주 목적이면 뭐 진짜 예를 들면 뭐 7억 중에 그러니까 아까 46%라고 하셨으니까 한 3억 정도가 지금 이제 주식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근데 그 중에 3억이 대부분 다 배당주로 하셨는데 네. 내가 배당이 목적이면 그 중에 2억은 배당을 하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네. 지금 워낙 저금리에다가 지금 성장주도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 분명히 공부는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억 정도는 성장주 투자하시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물론 나는 극단적으로 너무 그런 게 싫다 하신다 하더라도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약간의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당주라고 해서 은행주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주라고 해도 우리 한국만 예를 들어도 정부 규제가 좀 있잖아요. 뭐 배당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규제 리스크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이런 또 배당주기도 하니까 이 세상에 진짜 안전한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줘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 자산의 일부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 계시다면 배당주 중에서 그러니까 배당주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저는 일단 약간 조금 하이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형 기업의 좀 일부는 한 30% 정도는 좀 배정을 그러네요.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쪽에 좀 재미없는 기업들에 쏠리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과 은이라고 하셨는데 금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지금 금, 은 갖고 계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게 그 금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과 은도 사실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어느 시점에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금리가 최근에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금은 좀 크게 매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안전자산이면서 좋은 또 해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올해 경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서 좋아져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금이 또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의 비중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금은에 이게 비중이 30%인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은행과 뭐 유틸리티 같은 걸 나는 포기하기 싫다. 그럼 차라리 금은 금과 은이 비중이 30%니까 그 중에 좀 반이라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좀 성장주 쪽으로 한번 그러네. 교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포트가 너무 약간 주식도 있는데 너무 안전자산형 좀 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진단을 해보면 그래서 약간 좀 리스키한 좀 자산도 한번 좀 테이킹하는 관점에서 조금 포트를 성장주 쪽으로도 좀 일부 들어가시는 그런 좀 진단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험한 자산을 넣기에는 이분이 지금 좀, 네. 이민이고 40대신데 지금 사실 직업이 없으세요. 네. 네. 부인이 이제 홈 비즈니스 하시긴 해도 그 저도 이제 뭐 이민 비슷한 생활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여유 있고 풍족하시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집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시니까 야 이거 깨먹으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생각을 그렇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예금이나 채권으로 네, 하긴 너무 네.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한 포트폴리오인 네. 것 같은데 윤 교수님께 이게 보면 40대 되게 빨리 리타이어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네. 그러면 사실 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부인분은 홈 비즈니스 하면서 바쁘실 거고 또 이민 생활이라는 게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각자 네. 각자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 사연 주신 분이 이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참 어떻게 보면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느낌이 네. 좀 오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싱글인 분들 네, 참 훌륭하시다 말씀드리고 하시고요. 네, 모든 결혼은 어렵다. 아니, 사모님은 네. 이거 안 보시나 봐요. 뭐 먹고 살려고 저러다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결혼하신 것도 네, 결혼이 어렵다. 그러니까 싱글인 분들 섭섭할 토요일에 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외롭다. 네, 외로운 것도 좋은 거다. 일단 미로 싱글 먼저 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네. 아 저는 뭐 전혀 뭐 이런 금융 이런 건 모르지만 그냥 읽었을 때 아 되게 좀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신 것 같아요. 거구나. 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심리를 볼 때 아 이게 좀 한국 주식시장 이런 거 보니까 뭐 한 구석에 나도 도전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거는 뭐 3% 팁에서 좋은 정보 없고 우리 부장님 말씀, 예, 전문가 말씀 좋은 거 잘 들으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심리 차원에서도 뭐 더 젊어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 보통 이런 경우에 부부 소통이나 이런데 좀 갈등이 생기기가 네. 쉬운데 뭐 그 내용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안정적이시기 네,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아요. 이긴 한데 그래서 좀 일반론으로 좀 말씀 하나만 올리면 의외로 우리나라 남자들만 좀 그럴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 아내가 남편한테 제일 섭섭한 이유 정확히는 부부치료에 아내분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부부가 함께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 이거든요. 남녀가 뭐 이렇게 심리가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뭐 공감이나 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나 그런데 그게 좀 글로벌하게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뭐 제일 많은 좀 제가 듣는 사례로 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요즘 좀 월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냥 부족해 힘들지 이렇게 남편이 해주면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잘. 그렇게 안 되지. 아니 그래서 나랑 결혼하는 거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보통 어떻게 나가냐면 그냥 힘들지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보통 아내분들이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할게로 끝나는데 돈 어디다 써?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사실은 위로받고 싶은 건데. 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안 그러시겠지만 뭐 좀 투자론 하고 계시지만 이론 놓고 계시고 아내께서 하시면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제 오늘 사연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유치한 팁을 하나 드리면 진짜 유치한데 은근히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남자니까 이제 남편분들 입장에서 얘기 들으면 아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해드리기 이게 생각보다 맞아요. 효과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월급이 적어 그러면 뭐야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적다고 여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의외로 사실은 그래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를 사실은 뭐냐면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반영해서 한 번 더 내가 너 말을
뭐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틈날 때 이게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잘 반문하는 거 질문이 중요한데요. 또 앞으로 네. SNS에서 되게 하겠습니다.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하철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 영숙이 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하철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만났어?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된다. 정확하세요. 혹시 결혼? 네, 결혼했습니다. 네네. 네. 아, 네. 그 주식하는 남편이요, 여러분. 혹시 아 오늘 장이 너무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 그래 너무 빠졌어. 그러면 네. 다 문제가 없는데. 너무 빠져서 걱정되지 이 정도되지. 아 근데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를 예를 들고 있네요. 그러게요. 언제는 계속 올라가기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동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밴쿠버에 지인이 있어서 한번 거기서 살아볼까 하고 한번 가본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실제로. 예. 네, 근데 어떤 가정에 아, 그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한참 된 거니까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20년? 아니다. 한 16, 17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분처럼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 연배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셨던 분인데 남자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밴쿠버에. 그 아내들은 되게 바쁘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캐시어도 하시고 뭐 아, 네. 일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할 일은 꽤 있대요. 근데 한국의 남성분들이 하기가 그래서 그때 되게 적적해 하셔서 제가 며칠 같이 놀아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은 사실 제가 왜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런 거를 이제 주식으로 풀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익사이팅한 주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오에다 막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있는데 아까 염 부장께서 염승환 부장께서 그걸 간파하고 조금은 성장주 같은 것도 좀 해보시라 네. 그러니까 도전. 네. 물론 주식은 뭐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감안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밴쿠버에서 또 3프로 시청자 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듣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청해 들으면서요. 3프로 상담소의 1부는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저 화면 속에서 노래를 하는 아름다우니 소녀가 나를 제주도 바다 저 언덕 넘어 데려가는데 그대 흔들리지 않지 제삼한 강규 건널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요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것 같아 우리가 보낸 세월이 산업혁명 민주항쟁 경부고속도로 뚫리던 날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 달린 노래는 쉬지 않고 파란 나라를 보았니 눈가에 눈물이
당신 때문에 노래 때문에